여러분 안녕하세요. 울산동구 기타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충청남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충남 부여군에 있는 국남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금강이 흐르고 산과 논이 있는 부여군의 모습입니다. 국남지는 인공연못입니다. 하지만 둘러보시면 인공적인 느낌은 거의 나지 않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찍은 이유는 이렇게 고인물이 깨끗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여러분 방울이 톡톡하고 터지는 거 보이시나요? 땅속에서 끊임없이 뭔가 기포 같은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물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면은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는데 이 오리들이 가만히 있네요. 여기 길 따라서 이렇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흙길 보이시죠? 국남지는 전체가 이런 흙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을 때 정말 폭신하고 발에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국남지에서 찍었던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정말 날씨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봐도 정말 날씨가 너무 좋네요. 부여군에는 정림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5층 석탑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국보 제9호입니다. 여러분, 가을 하늘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규모가 큰 편이고요. 특히나 균형미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는 구들의 나루터입니다. 백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금강의 한 줄기입니다. 여긴 정말 대박인데요. 코스모스가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코스모스만 봐도 예쁘고 백마강만 봐도 예쁜데 코스모스 밭 안에서 백마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코스모스가 필 때 이곳에 가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여기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입니다. 백사장의 길이가 어마어마한데요. 8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여기도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저한테 예전에 기타 배우시던 분이 이 근처에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숙소에 가서 이제 오늘은 하룻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너무 예쁩니다. 동영상으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지만 실제 눈으로 보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긴 하루 일정을 끝내고 이제 또 그러면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운영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잘 자고 일어납니다. 씻지도 않고 일어나서 조깅하지만 굉장히 상쾌한 아침이었습니다. 해변이 넓어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왕복으로 뛰는데도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이 넓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비하면 앙증맞은 수준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해변은 정말 깁니다.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충청 수영성입니다. 이곳은 다른 것보다도 이 정자에 앉아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각자 편안한 자리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한가롭게 발끝을 튕겨봅니다. 사람들 참 편안해 보이죠? 여기는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폐목장입니다. 관광지로 개발된 곳은 아닌데 독특한 풍경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드문드문 맨땅을 드러내고 있지만 봄에 오면 청보리가 가득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마치 옛날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느낌이 들죠? 서산시 부성면 간월도리입니다. 이곳도 관광지는 아니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넓게 펼쳐진 논을 바라보니 마음이 멈췄습니다. 저 끝이 보이지 않는 들녘을 바라보고 있으니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조금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이 넓은 들녘을 바라보며 우리도 넓은 마음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